안녕하세요. 이선동 클린센터에서 문영사 역할을 맡고 있는 김방원입니다. 오늘 저의 이 사무실이자 강력반 사무실이자 사채업자의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상 위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가족사진, 이범소리 배우의 어린 시절이라고 합니다. 유품박스나 근데 키보드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붙어있어요. 네, 그렇고요. 휴지 낭비.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겁다. 가족 앨범이라고 되게 귀엽게 적혀 있죠? 여기 안에 숨겨져 있어요. 아주 악랄한 사채업자죠? 안 열리고. 여긴 또 저희 어떻게 광합성을 도와주는 햇빛이 들 수 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라역의 금조입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룸? 저의 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서늘한 영안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영안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열면 저희 안마가 나오는데요. 이거 열 때 진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여기 오빠들이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밀 때는 좀 귀찮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아빠를 향해서 저희가 파란 볼이라는 넘버를 부르는데요. 관객분들께서 계속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 아프지 않냐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딱히 무릎이 저리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손등이 볼 때 약간 목이 좀 아파요. 극 중에서 영안실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여기를 열면은 또 새로운 장소로 변하잖아요. 바터터치! 여기 제 공간이니까. 모르셨죠?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배우들이 집에 있는 그런 것들 좀 가지고 와서 채워놨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제가 혼자 살아서 뭐 이런 삐까뻔쩍한 게 별로 없어서. 안녕하세요. 이선동 클린센터에서 강영사 역 외 다역을 연기하고 있는 장격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이 김영광 할아버지 방인데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저는 이 방에서 연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픈 감정이 듭니다. 김현경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복귀만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은 할머니 옥탑을 소개해드릴 이현진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외 다역을 연기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기는 할머니, 주인집 할머니가 10년째 소식 없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항상 달을 보는 공간이고요. 선동이와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매실주 이렇게 한가득 담아져 있고요. 외로운 공간이기도 한데 또 생각보다 따뜻한 공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 공간을 보기 위해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떻게 방 소개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이선동 클린센터는 11월 10까지 SH아트홀에서 공연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 따뜻한 공연 보러 오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오 클린센터의 김정규, 이선동입니다. 네. 이 침대에 대해서 이선동 씨가 저희 공연에 침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선동 씨 시작하시죠. 준비되셨습니까? 룩 컨셉을 하려고 했는데 바뀌었나? 알겠습니다. 그 여기 보이시는 침대는 선동이 방의 침대로도 잠깐 쓰이기도 하고요. 네, 노래 중반부나 후반부쯤에 엄마가 잠들어 있는 엄마의 관으로 쓰이기도 해요. 또 우리 저기 누구죠? 형님? 형님. 네. 두목. 두목. 두목이 여기 이제 누워 계시는. 앉아보니까 네. 푹신푹신하네요. 아주 푹신푹신하고. 현동성. 짠짜자잔짠짠짠짠짠짠. 여기 이제 마지막 씬에서 이제 그 고인들의 유품들도 올려놓고 여러 가지 공연 때 마지막에 소품을 올려놓아서 네. 또 아주 의미가 있죠. 형님, 네. 여기 한 번만 누워봐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얼마나 괜찮죠. 이 침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형님 키가 2m 14거든요. 정확히 무릎까지 오네요. 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또 공연을 보시면서 이 침대 나는 이 물건으로 인해 어떤 공연의 극적인 장치가 사용되고 우리가 또 어떤 생각으로 이것들을 다루는지. 이선동 클린센터 11월 10일까지 공연됩니다.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요. 네. 그리고 참 하는 사람 배우 입장에서 너무 좋은 작품이고 보시고 나서도 더 따뜻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들 남은 기간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이선동 클린센터 화이팅! 화이팅!